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국민통합위원회 이 발족식 준비에 바빴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강의 준비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실력 있는 진성준 의원의 이 강의에 익숙하신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족하게 들릴 수 있는 또 있겠는데, 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국민통합위원회를 이 구성해서 그동안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95%를 통합시켜 주셔가지고, 예, 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우리 진성준 의원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하던 대통령이 또 하루아침에 반대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뭐 어느 무당이 굿을 했는지 뭐 무슨 부적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일단 제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요즘 시국이 이 어지러운 만큼 과거의 이 김대중 리더십, 그것이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이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미국 대선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이 선거 중에는 고립주의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과거의 패권주의 외교 정책과 정반대로 갈 것처럼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그 공약을 지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고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그 사람 경력을 들으셨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 광고 보셨겠지만, 예,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다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20분 거리, 또 뭐 납품 이것저것 자재 납품한 사람들에게 돈 떼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공약을 어디까지 지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동안 해놓은 공약도 보면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저 분위기 맞추기 위한 그런 공약이 많았죠. 뭐 세금을 15%를 깎아주겠다느니, 또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 그것도 미국 돈은 안 들이고 멕시코가 짓게 만들겠다. 또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하는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과연 지킬 수 있을지 하는 의심이 있는데, 벌써 이 자기의 참모진을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워싱턴 정가의 기득권층이나 이 월스트리트 금융계의 기득권층을 쓰는 걸로 봐서 좀 말 바꾸기, 공약을 안 지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벌써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외교 안보 라인이 강경파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 거론되고 있는 그 외교 문외한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자기 부처 내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트럼프란 사람을 제가 31년 전에 그 사람이 이제 베스트셀러 이 거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 가지고 40대 초반에 이제 유명 인사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봐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말한 대로 그 과거 지금 뭐 70 그러니까 75년 만에 미국을 고립주의로 끌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자기를 찍어준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게 우리는 국제 문제에 일일이 개입 안 하겠다. 해외에 쓸 돈이 있으면 국내에 미국 사람을 위해 쓰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말 간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이 한반도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군수산업 그러니까 그동안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 군산 복합체가 꾸준히 이 끌고 왔던 군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해외의 분쟁에 불개입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뒷전에서는 CIA라든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그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기네 미국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최악과 최선의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다. 힐러리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오바마 정권의 기조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사람은 과거 그 공화당 주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능동적 대응은커녕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이 우왕좌왕하고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뒤지는 수준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경우에 뭐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회담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 라인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되든 바로 접촉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겠다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제가 중국 측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돼서 좀 걱정스럽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미 어느 쪽이 되든 대응할 준비돼 있었다. 트럼프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의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중국의 입지가 동아시아에서 넓어지니까 그건 그것대로 좋고 과거의 정책을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유지한다 해도 이미 그것은 자기네들이 익숙하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자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지금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한미동맹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이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의 동맹이란 겁니다.
이번에 아베가 가서 회담을 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이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항상 영국 다음가는 2차 대전 이후로 영국 다음가는 최고의 우방이고 최우선으로 대우받는 나라입니다. 이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어쩌다 뭐 독도 문제니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니 이럴 때 미국 관리가 은근히 일본 편드는 말을 했을 때 아니 한국도 동맹국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텐데 저는 언론인들이 과연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한국을 한 번도 일본 수준의 동맹국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쉬운 예만 들어도 지금 미국 대사로 와 있는 사람, 뭐 언론에서는 오바마의 측근이니 뭐니 띄워줬지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줬지만 사실은 여기 부임했을 때 나이도 40대 초반이고 주요 공직에 앉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20년, 30년 전에 한국 대사로 왔던 사람들보다 급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 이명박 정권 이후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온 후로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하자는 것이면 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기 전에 알아서 다 해주니까 주한미 대사가 거물급이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미국 그 주일 미대사는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세다는 하원의장 출신이 간 적도 있고 부통령을 지내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정계 원로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것이죠. 트럼프가 한미동맹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방위비를 100%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 미국이 왜 돈 내고 남을 지켜주느냐 하면서 돈 더 안 내놓으면 철수라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주면 와서 싸워주고 돈 안 주면 가버리는 군대를 뭐라 그럽니까? 용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미군을 용병이라고 부르면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용병화하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박정희 이 신화가 무너지고 그게 허상이란 것이 알려지고 우리나라 소위 보수란 사람들이 경제니 안보니 이런 데 더 유능하고 뭐 혼란스럽지 않고 법질서를 잘 지킨다.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런 환상이 다 깨져버렸듯이 이제 한미동맹의 환상도 깨질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이란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맺은 것이지 한미동맹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봄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국 무기를 팔 테니까 너희가 중국을 견제하라는 툴의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 넘으신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실 텐데 베트남 전 얼마나 10년 넘은 기간을 미국과 베트남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미 제국주의자와
대항해서 싸우는 영웅적인 베트남 인민들을 지지하자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제관계의 냉정함입니다. 우리가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 우리 민주개혁 세력을 무슨 종북 좌파라고 모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해야 될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자는데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당신들이야말로 이 사대주의자고 보수로 가장한 이 사이비들이다. 원래 보수란 것은 이 민족주의여야 하고 다른 나라를 보면 자기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또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야말로 그 냉전 시대의 낡은 이념에 갇혀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다 하는 것을 이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현재 그 미국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이제 뭐 사드 배치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이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 과거부터 옛날부터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드는 것을 구상해 왔었고 그게 이제 미국의 방위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뭐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자유당 정권 때만 해도 이 4.19가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열흘도 못 가고 사퇴를 했는데 이승만 씨가 그때 이제 미국 대사와 만나고 나서 포기하고 사퇴 성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승만 정권을 버린 것도 그 전부터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미국이 권해도 그 일본에 대한 강경 노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중국의 이제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로 나선 후부터 더욱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기 위한 압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가 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이 되는 것이고 한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을 맺는 그런 길로 간다고 보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이 정점에 있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하위 파트너가 되는 그런 동맹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드 배치니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니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서 앞으로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한미일 3국 그리고 중 러시아 북한이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드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휴전선에 있는 뭐 장사정포, 다연장포, 뭐
중단거리 미사일 현재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핵 없이도 충분히 한국을 공격해서 초토화할 그런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 클린턴 정권 때의 페리 국방장관이 이 증언한 것인데 94년 핵 위기 때 북한 핵시설 정밀 타격을 자기들이 이 준비를 하면서 뭐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대피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짰었는데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보고서가 며칠 만에 수백만이 죽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이 10년, 20년 걸리고 천문학적 액수가 든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북에 최소한 10기 가까운 핵이 있다는 설이 있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북의 핵무기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위성으로 잡히지만 사실 위성이란 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 위성이 한 군데 떠 있으면서 계속 거기만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성이 돌면서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때를 북한 사람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생존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위성이 오지 않을 때 또 잘 가장을 해서 이 핵탄두 같은 것을 여기저기에 이동시켜 놨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일부러 위성이 올 때 공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핵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중거리 미사일로 이 뭐 경남 지역 같은 데 있는 원전만 그 사람들이 타격해도 과거에 여러분이 그 소련의 체르노빌 같은 데서 보셨듯이 그 지역은 50년, 10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드 문제는 뭐 심지어 최순실 게이트에도 이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은 그 최순실이란 사람이 작년에 록히드 마틴 간부와 접촉한 적이 있고 그동안에 이 정권에서 전투기라든가 이 거액의 무기 도입이 록히드 마틴을 통해서 이어졌고 이루어졌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는 점에서 이 불필요한 무기를 도입할 때는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보도 보면은 그 최순실 딸의 승마를 도와주는 것을 삼성이 다른 기업은 뒤늦게 이 접촉을 받고 돈을 냈지만 삼성의 경우는 정보를 미리 알고 누가 실세인지를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무기를 다루는 로비스트들도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고 워낙 거액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로비를 한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상황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는 쉬운 해법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사실 이 미국과 이 우리 한국 측이 90년대 초부터
이 북이 원했던 이 자기네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적 지원 그것을 주면서 이 핵을 포기하게 할 기회가 두세 차례 있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측의 잘못으로 또는 한국 정권의 잘못으로 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점점 이 핵 개발이 심화돼 가지고 옛 20여 년 전에 했으면은 작은 대가만 치르고 이 쉽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점점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북 정권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핵을 포기한다, 그냥 무조건 포기한다 이러면은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핵을 계속 이 주민들에게 선전해왔고 이게 핵 자체가 수단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돼버리는 바람에 마치 핵이 종교처럼 돼버려가지고 핵포기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핵포기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는 이 주민들이 군부의 반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마치 이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응?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이제 쉽진 않겠지만 협상을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떤 경제적 선물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붕괴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놨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은 북한이 협상을 계속 할 때는 핵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가 협상이 깨지면 핵 개발이 가속되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화 협상 해봐야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은 이 허구란 얘기죠. 그 이제는 이 상황이 북한의 이 의도대로 뭐 SLBM이니 핵의 경량화, 소형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개발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강경론, 그러니까 핵을 가진 자와는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먼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바로 휴전선 건너 옆 동네 일이기 때문에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북의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는 곧 붕괴할지도 모른다, 뭐 내란이 날지도 모른다 하는데 실제로 이 최근에 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측에서 김정은 집권 후에 오히려 이 평양의 경우를 봤을 때 오히려 경제 상황이 나아졌고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식량 사정도 계속 풍년이 들어서 예전보다 낫다. 또 시장 경제도 제한적이지만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북한 전문가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면 붕괴 징후란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우리 쪽에서 좀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이 붕괴돼도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 합법 정부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뭐 북한의 변란이 일어나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간다는 건 뭐 말이 될지 몰라도 한국군이 들어가서 접수하고 이런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내전이 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정권을 들어서 우리에게 바칠 리도 없거니와 그런 북한의 내전이 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두 개, 세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린다면 우리가 대체 누구 편을 들여야 할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한쪽에서 총구를 남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작년에 이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메르스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인데 한국 정부는 메르스도 관리 못하면서 2,500만 인구의 핵무장을 한 북한이 붕괴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우리가 개입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신들의 안전보장 문제 그것을 내세우고 또 북한 내에 중국 교포들의 안전을 내세우고 하면서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배치된 군부대에는 유사시에 그런 것에 대비한 계획이 다 짜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모든 것이 휴전선을 이 중심으로 남쪽만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북쪽 국경은 사실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뭐 1950년대나 지금이나 아니 길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까지도 더슬러 갈 수 있는데 이 한반도에 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동맹국이 바로 압록강 건너편까지 올라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중국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과거 한국전쟁 때도 우리가 그 9.28 수복후 38선을 넘어갈 때 중국 측에서 한국과 북한 양쪽의 내전이라면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고 그것을 미국이 무시하니까 결국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왜 용인하는가? 북한을 왜 강하게 제재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의아해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중국으로서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핵은 미국, 일본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 수 모르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강력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이 미사일을 아니야 북한이 미사일을 중국 쪽으로 돌리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또 북한을 강력하게 이렇게 숨통을 조였을 때 북한 쪽에서 난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상식적으로 이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휴전선 쪽이 아니고 중국 쪽으로 넘어갈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또 중국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를 결국 완충지대로 북한을 완충지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일단은 그 사람들의 목표다. 또 유엔 제재를 이제 근거로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인데 유엔 제재 내용이 사실 우리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무조건 제재만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협상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재는 그 사람들이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한 거죠. 어디까지가 민생 관련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나라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교역을 대폭 축소를 하면은 국경 지역에 경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밀수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아주 막아버리는 제재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뭐 대화 협상이 효과 없다 이렇게 정부에선 주장했는데 그러면 제재만 일방적인 제재만 하는 것을 8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전혀 효과 없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이 없는 강경책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나 쓰는 방법입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내놓기는 귀찮으니까 그저 제재만 하면서 알아서 때 되면 항복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협상을 하지 못하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이 핵무장 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길이다 하면서 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가 뭐 일본이나 한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뭐 알아서 싸우라고 해라. 우린 모르겠다. 또 핵을 개발해서 북한과 맞설 거면 그것도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선거 때 써먹은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고 사실상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의 핵연료 재처리조차도 허용을 안 한 상황에서 핵 개발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고 우리는 북한과 달리 북한은 자체적으로 우라늄 매장이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핵 연료를 자체 조달이 가능한데 우리는 단 1g도 국내에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모두 해외에 의존해야 되고요. 이 그동안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안 알려진 부분이 북한이 제재를 받는 이유가 그냥 뭐 미국의 비위를 거슬렸다 이런 게 아니고 NPT 탈퇴를 했기 때문에 UN 이 가입국들이 뜻을 모아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북한이 80년대 중반에 NPT에 가입해서 우리는 핵을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 해서 핵 기술을 가져가 놓고 그 후에 말을 바꿔가지고 탈퇴를 해서
한마디로 이 기만하는 신의를 배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인데 북한이야 그런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고립된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80-90% 경제의 80-90%를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순식간에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고려할 가능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갖다 놓는다 하는 것도 이 그 사람들이 20여 년 전에 전술핵을 한국에서 철수한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훨씬 더 먼 곳에서도 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한국에 둘 필요가 없어서 뺐는데 다시 한국에다 그걸 배치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6자회담 대표가 방한을 했을 때도 그 점을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지하에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역사상 군비 경쟁이 전쟁을 불러온 경우는 있어도 평화를 불러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비롯한 그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협상, 그것도 우리가 앞장서서 과거에 6.15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서 주도권을 쥐고 대화와 협상을 해서 풀어내는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2부라고 해야 되나요? 2부로 요즘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때에 과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 보기에 사실 부족해 보이는 분들, 부족해 보이는 그런 면들이 많을 텐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87년 6월 항쟁 또 98년에 외환위기 극복,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또 2008년에 광우병 그 촛불 집회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처음 옛날에는 정치권이 국민을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국민이 정치권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촛불 집회를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시고 21세기에는 전 국민이 지식을 가지고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행운의 여신은 항상 이 부드러운 미소만 지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사실 이 정치하시면서 시전을 많이 겪으셨지만 죽을 고비도 겪으시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했지만 이 가택연금 중에 그동안에 겪었던 일을 시련들을 쫙 이렇게 열거해 보시고 감옥 가고 가택연금 당하고 하면서 안 좋았던 점도 많지만 오히려 행운이라고 할 그런 좋은 점도 많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불행과 행복, 사실 모두가 이 인생에서 그걸 다 세자면 한이 없다. 근데 인생은 행복과 불행 두 가지가 이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의 힘을 믿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가 불행은 최소화하고 긍정은 극대화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철학을 가진 지도자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정치 역정을 보면 일관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햇볕 정책만 해도 60년대 말부터 그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것을 꾸준히 그 기조를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뭐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줘야 된다.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다르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살벌한 냉전 시대라 그런 말을 잘못했다가는 사상을 의심받고 이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해내셨고 또 그 20년, 30년 후에 그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열렸을 때 내외신 기자가 그분의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이 담긴 자료를 좀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을 때 청와대 비서관들이 주었던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거의 30년이 된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일관성 있게 같은 주장을 하셨다는 거죠. 이번에 이 미국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 80년대부터 꾸준히 자기는 사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90년대에 미국에 유학가 있어서 그 당시 그 미국 분위기를 잘 알지만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정말 꺼낼 수도 없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조차 자기가 진보파가 아니라고 자기는 중도파라고 이렇게 이 몸을 살릴 그 시기에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 자기의 주장을 일관되게 굽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그렇게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일관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주장이 뭐 과격하다 하면서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정치인과 달리 말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정치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국민들의 삶을 직접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난 그 사람 사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오고부터는 도로 구멍 난 거를 금방 고쳐주더라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바로 바꿔놓는 그런 성실한 국민의 일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점을 요즘 정치인들이 이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 뭐 중도화해야 된다, 우클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정보화에 대해서 처음에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정치적인 구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정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산업화는 선진국보다 뒤졌을지 몰라도 정보화는 앞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컴퓨터 제일 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역사상 정부가 최초로 기업보다 앞서서 이 트렌드를 주도한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일관성이 신뢰를 낳고 리더십도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또 덕목 중에 이제 원칙과 철학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면은 참모들도 잘 따르고 그 사람들이 일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또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념도 철학도 없이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런 정치를 하면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정치를 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 갔습니다. 힘들 때든 또는 잘 될 때든 절대 이 자신의 노선을 이탈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노선을 바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임 후에도 그분이 이제 정치 관련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뭐 일부에서는 훈수 정치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2007년 대선 전에 이 민주세력이 그때 지리멸렬하고 분열돼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평생을 같이 했던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혼란과 무기력함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후진들에게 서두르지 마라. 그렇지만 쉬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과 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한번 정상에 오르면은 꼭대기에 가면 자기가 어느 길로든
자기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평생 굳게 믿으셨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국민 그리고 하나는 역사입니다. 그분은 사실 정치를 하시면서 당선된 숫자가 낙선된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승률로만 보면 사실 실패한 정치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낙선을 하셔도 한 번도 낙담하신 적이 없고 국민을 원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5.18 이후에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그 신군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을 무슨 자리든 앉혀주겠다. 하지만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꼭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을 때도 나는 일시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10년 전인가요? 박정희가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결국 정당한 평가는 언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예언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셨던 리더들에게 리더의 덕목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라. 또 국민의 손을 놓지 말아라. 이 뜻은 지도자란 사람이 국민하고 그냥 섞여 있거나 뒤처지면 그거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보다 한참 앞서서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걸음만 앞서가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국민과 항상 소통하고 그 여론을 듣지 않으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영웅이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바를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분에게 리더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이슈를 주도하고 나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할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 노무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권 교체를 우리가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후임으로 물려주시면서 그렇게 된 후에 민주주의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러시면서 10년 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평생 노력해서 쌓은 그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몸을 사리고 있을 수가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애석하다. 살아있어서 둘이 함께
이 싸움에 나섰다면은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양심과 이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열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가지고 계세요. 박수가 끊이지를 않아요. 예,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강의였습니다. 예,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냥 책 한 권이 될 것 같은. 자, 이제는 준비된 강의를 들으셨는데 예,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관계 또 한반도의 주변 국제정세 거기에 더해서 예, 정치인이 또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하진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기 총무 하진원입니다. 이우 회사님 건강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외출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뭐 그러니까 좀 강의는 딱딱한 거였으니까 예, 질문은 이 가벼운 거 재미있는 거 하셔도 됩니다. 뭐 세월호 7시간 물어보셔도 좋고. 예. 원투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박수를 세게 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자주국방의 꿈을 꾸는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요. 그러면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고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점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사실 이 아까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이비 보수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보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네 이 다른 나라의 보수들은 민족주의 성향, 심지어는 그게 지나쳐가지고 국수주의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말 사대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처음에 이 전작권이 미국에 넘어간 계기가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전쟁이 나면서 한 달 후에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넘겨줬 1차적인 1단계 넘겨줬고 또 1년 후에 한국군이 하도 중공군 상대로 싸움에서 못 싸우니까 이제 미국 측의 요청으로 나머지를 가져간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무산됐는데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박정희 씨도 전작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데 불과 그 당시 지금보다 좀 많았죠. 4만밖에 안 되는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때 되면 내가 다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어떻게 쓸지를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미국 군의 손에 그 버튼이 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 트럼프 당선자에게 잘 하시는 트위터로 글을 남겼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한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한다고, 당신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고, 그리고 한국은 돈이 없다고, 왜냐하면 부정부패 기득권과 방상비리 등으로 국고가 텅 비어있다고 말을 제가 트위터에 남겼는데 트럼프님께서는 한글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더 배워서 그때 영어로 다시 한번 써볼 거고요.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관지와 감기에 좋은 국내산 도라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도라지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이 약으로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식품으로는 먹어봤는데. 국내산 도라지 볶음이나 네. 즙을 추천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좀 전에 트럼프 얘기하셨는데 트럼프에게 전시작전권 내놓으라고 하면 이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뭔가 또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 오늘 거기 뭐냐 국무회의에서 이제 한일 정보 작성 협의 의결되고 내일 되면 이제 대통령이 재가돼가지고 발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이제 지난 주에 일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이제 피의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우리는 지금 범법자한테 지휘를 당하고 있고 범법자가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한 주요 국가 조약을 진행하고 있는 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동의도 구하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국회 동의를 구해서 이거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의미를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서 최순실 일가라는 어떤 한 그 특정 가족을 어떤 그 특권화 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공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민으로서 법법자한테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국민으로서 그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게 위축되는 것이고, 또 헌법에 보니까 그 국가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적 조직, 그러니까 이거 특권 계급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헌법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탄핵은 예 그냥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없다면 어떤 이러한 그 우리가 지금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헌법을 갖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 한 100만이 됐든 200만이 됐든 헌법 위헌 헌법 소원 청구나 모집 운동을 해서 이 한일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추진을 하게 하고, 그러면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실 인사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인사권은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피의자 의혹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제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권한 중에서 그런 거 제한을 줘야 된다는 헌법소원 운동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으시냐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방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 헌법 소원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뭐 그동안에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헌법 소원 내가지고 뭐 그렇게 빨리 답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구성상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판사들이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신속하게 이 국민의 뜻에 맞게 판결을 내려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마이크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저는 아무거나 질문하라고 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지난주 주말에 이제 팽목항하고 동거차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수습자 가족분들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의 지금 1차적인 소원은 정말 그 배를 인양하는 거더라고요. 인양을 해야 뼈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만 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정권에서는 안 될 테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특별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그 인양에 대한 작업을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 그 자주국방에 대한 연설을 그때 당시에 되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지랑 통일도 남북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 그게 전부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일협정도 그렇고 이미 도장을 찍고 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걸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양 부분은 그게 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이 정권에서 하여튼 세월호와 관련된 것은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방해하는 것이 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협정이 협정 무효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국회에서 이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근데 어떤 것은 국가 간에 이제 협정을 맺은 것은 아예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미국 뭐 중국 이런 강대국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력으로서는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 생각에 위안부 협상 부분 같은 것은 다시 이 재론하자 하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막연히 통일이 된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우리 남한 쪽의 시장 경제 구조와 이제 정치 구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은 이제 뭐 관심이든 개입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고 각자 뭐 취하고 싶은 뭐 생각이 다른 그런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나 뭐 이렇게 이권들이 많은 걸 보고 또 이제 뭐 북한의 핵 문제나 아니면 그렇게 과연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통일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까 참 제가 강의에서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뭐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통일은 사실 지금 우리가 통일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뭐 기지도 못 하는데 뛰어가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독일의 경우에 이제 양쪽이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교류가 끊어진 기간은 한 10년이 채 안 됐고 이 교류를 회복해서 적극적으로 양쪽이 협력을 했던 기간이 20년 가까이 된 다음에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느 정도 동질화가 이루어졌고 이 양측 간의 이 이질감 또 반감 이런 것이 적은 상태에서 또 경제적 격차도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엄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본주의 사회인 서독이 그 통일 비용을 대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아까 이제 북한 붕괴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북쪽을 갖다 바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상 그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생활 수준, 복지 이런 거 다 대한민국 국민 수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과거에 여러 차례 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이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저쪽의 경제를 개발시켜 가면서 사실 서로 전쟁할 위협 없고 또 언제든지 그쪽에 있는 친척 가서 만날 수 있고 평화롭게 산다면 이 서류상으로 통일이 안 돼 있어도 사실상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다는 부분이 이제 남북 경협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경제 사정이 우리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뭐 조선이니 해운이니 이런 중공업, 화학,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지금 사양산업화 돼가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없는 상태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를 지금 한다 해도 언제 효과가 날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사실 이 남북한 경제 교류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도 없으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남북 경협의 좋은 길을 외면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유럽까지 육로로 연결된다면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즉 그냥 작게 봐서 우리가 중국의 동북지방의 경제권에만 편입될 수 있다 해도 경제 효과가 엄청 큰 것입니다. 지금 철도 연결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제가 몇 달 전에 중국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만약에 남북한 긴장 완화가 돼가지고 이 북한이 일본과의 그동안 이 중단됐던 수교 협상을 다시 해서 일본에게 전에 얘기했던 100억 불 보상금 받아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민간은 제외하고라도 관에서만도 100억 불 투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0억 불인데 북한의 GDP가 뭐 좀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200억에서 400억 불입니다. 1년에. 그러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의 그 기회를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질문 중에 있잖아요.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내기 귀하게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물론 반대를 해야 되죠. 왜? 현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상당히 국민의 신뢰감을 못 잊고 있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일군사협정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1년 후에는 무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한일군사협정이 영구적이지 않고 단기간 또 항상 언제라도 재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기 김용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용희라고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그 선생님 그 글들을 많이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이 좀 그 깊은 감명을 받는 그 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그 국민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1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 국민 대통합이 아니고 그냥 통합입니다. 저는 네, 대통합까지 이룰 그런 큰 인물은 못 돼서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이제 우선 과제는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이슈를 정치화시키고 정쟁으로 만들고 이념 대결로 만들고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한 그런 정말 악행을 저질러 왔고 저는 그것이 어디서 뭐 돈 뜯어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쁜 짓이다. 범죄는 아닐지 몰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나라에 해악을 많이 끼쳤다. 돈 같은 거는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회복시키기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계층 간, 세대 간, 또 지역 간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일단 이 저희가 당장 나서서 무엇을 다 해결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좀 건방진 게 될 것이고 일단은 저희는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일단 이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통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순전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정희 선생님 하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 과거 냉전 시대 같으면은 이 확실하게 전쟁 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북한 뒤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었고 우리 쪽에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양대 세력이 이 충돌을 원치 않아서 전쟁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만약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정밀 타격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 트럼프란 사람이 국제 문제에 개입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 뭔가 자기의 업적 생생날 수 있는 업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당연히 북측은 우리 남쪽에 대고 보복을 할 것이고 그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전혀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북한 내부에서 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이런 게 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예를 들어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에서는. 그리고 쿠데타 그러니까 다른 지역 평양에 어디 있는 부대가 동원돼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군이 움직인다. 이것도 워낙 감시가 철저해서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유일한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숙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곧 숙청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죽게 됐으니 김정은도 같이 죽게 해야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전방에 있는 부대에다가 명령을 전달할 거라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전방에 있는 부대에다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다 하면서 남쪽에다 대고 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에다 대고 쏴대면 전쟁이 나겠죠. 전쟁이 나면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김정은은 제거됩니다. 최악의 방법이지만 김정은은 제거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뭐 당연히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들 해명 또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지적을 하자면 일단 이 박근혜란 사람은 아까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박근혜 씨 이름 뒤에 대통령자를 붙이는 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계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피의자 박근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그 저는 사실 그 후에 이제 소문을 들은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가 이 관저에서 관저란 건 집입니다. 거기는 먹고 자는 데지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관저에서 본관 사무실로 나오질 않는다더라. 걸핏하면 무단 결근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뭐 TV 보고 논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저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닌 집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부르지 않은 이상은 가서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뭐 대면 보고 안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랬던 건데 여러분 뭐 글 쓰는 작가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아닌데 재택근무를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그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도 처음에는 그랬죠.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은 하루 종일 일한다. 잠 잘 때까지. 그리고 뭐 이 방에 있으면 거기가 집무실이고 저 건물에 있으면 거기가 집무실이 되는 거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자기 관사 근처에 있다고 그랬을 때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오늘 낮에 나 집에 좀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게 근무한 걸로 칠 수 있습니까? 그 관저 안에는 그냥 서재만 있는 겁니다. 그냥 책 보고 뭐 문서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서재만 있는 것이지 관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이든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데리고 있던 심부름하던 사람들을 관저에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서 직무를 받단 관저 직무실이다 이런 말은 이 말장난이고 이 억지 주장일 뿐인 거죠. 근데 그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경우에도 제가 청와대에서 많이 뵀지만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리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 뭐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 시간에 관저에 몇 시간씩 계신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뭐 독재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이 밑에 직원들한테 대통령의 권위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상적인 지시를 내린 흔적도 없다 하는 걸로 봐서 그때 뭐 구술 했는지 뭐 시술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업무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상황이다 하는 것은 100% 확실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이 사람들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이 좀 클리어하지 않고 좀 이상한 점이 사소한 것조차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보도에 보면은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거길 갔다고 돼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이 청와대 안에는 의무실이 있고 의무실장, 의무대장 또 밑에 간호장교들이 이미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뭐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군 서울 지구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호장교가 와도 됩니다. 근데 일부러 먼 분당에서 간호장교를 불렀다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고 그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차량을 이용해서 아무 체크도 받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청와대를 출입했다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민간인이 그렇게 청와대 관저와 본관을 무시로 마음대로 드나든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최순실이란 그 사람 하나뿐만 아니고 최순실이 데려온 그 사람이 데려온 손님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 무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인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지른 잘못을 한번 리스트를 대충 만들어 봤는데 대충 했는데도 리스트가 끝이 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공직자 중에 최악의 저성과자입니다. 성과 연봉으로 하면은 연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과 법률 위반을 보면 근무 태만, 직무 유기, 보안 규정 위반, 기밀 유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공갈, 법무상 업무상 배임, 포괄적 뇌물, 직권 남용, 공금 유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헌법 파괴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한다 하는 나라 중에 이 정도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도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얼른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의 위신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원걸 위원장님하고 함께 기념 촬영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